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이후로 올해 전국체전을 열지 않기로 한 가운데 대회가 1년씩 순연될지 아니면 아예 취소될지가 다음 주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. 이철호 도지사는 오는 25일 차기 전국체전 개최 도시인 울산에서 정철호 울산시장을 만나 1년씩 미루는데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 앞서 지난 10일 송 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전국체전 울산 개최에는 변화가 없으며 당장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.